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고요. 아, 그래서 오늘까지 연휴가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의 멋진 시간들을 함께 할까 합니다. 아, 먼저 저는 MC 가수 진갑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제 뒤에 멋진 5인조 밴드 전규형 단장이 이끄는 클라우드선 경음악단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추석 특집 찾아가는 꿈의 무대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연에 앞서 아, 현재 아, 공연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한 분을 무대 위에 모시고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국 인천 실버가요제와 대한민국 인천가요제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며 수많은 공연과 지역봉사로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인천시회를 알뜰하게 이끌어가시는 김은희 지휘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추석 연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무대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향토음악인협회 인천지회장을 맡은 김원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음악도 이렇게 깔아주시고 먼저 이렇게 이 무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선 경음악단들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이 무대를 먼저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생하신 정대성 총괄 본부장님 우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또 고생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주신 우리 최홍주 수석 부회장님 안 계세요? 네, 우리 최홍주 수석 부회장님 오늘 또 이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향토음악인협회 식구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자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향토음악인협회는 이제 올 봄에도 여기서 인천가요제 제2의 대한민국 인천가요제를 개최했고요. 10월 달에 또 실버가요제 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전에 멘트 하셨지만 또 여기 본부석에 가시면 또 안내해드리니까 노래를 가수들은 노래를 많이 부를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노래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향토음악인협회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무대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선물도 여기 보면은 과자도 빵하고 이렇게 400개를 준비해놨어요. 끝까지 준비해주시면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특히 오늘은 저희 가수들이 하는 무대보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춤도 같이 추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아우, 우리 향토음악인협회 정말로 멋집니다.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위원장 최홍주 수석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 만들어놨으니까 멋진 무대는 우리 멋진 가수들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멋진 무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은희 지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